출근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막 뜨고 있어요. 오예, 찾았다. 204번 게이트로 가면 됩니다. 아, 찾았다. 아휴, 힘들어. 오예, 오예, 여기다. 완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일찍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진짜 기차도 너무 힘들어. 어떡해, 여기가 아니었어. 어떡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진짜. 뭘 봐야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예! 잘 찾아왔다. 아, 진짜 아까 식은땀 나가지고. 아휴. 늦지 않았어. 나는 오늘 내가 엄청 늦을 줄 알았지. 헤맬 줄 알았지. 그래서 엄청 엄청 일찍 나왔죠. 3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난 나를 알았어. 나는 내가 길을 잘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디야? 여러분, 저 오피스 도착했어요. 오피스에서 이렇게 뉴욕이 맨하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진짜 예쁜 것 같아. 와우. 오피스 구경하려고 일찍 왔지롱. 오늘 팀원들 만난다고 약간 정장 입고 왔어요. 제니 채널에서는 진짜 희귀한 영상. 아, 어떡해. 아니, 와보니까 팀원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처음이라서. 아, 좀 어색하더라고요, 엄청. 근데 한번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 저 출근 잘 하고 올게요. 퇴근할 때 만나요. 안녕. 퇴근. 이제 집 갑니다. 안녕.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 오늘도 되게 춥다. 여러분, 여기는 저희 회사 근처인데요. 여기 뉴욕이 아니라 그냥 뉴저지예요. 뉴저지 호보큰인데 룰루레몬도 있고요. 저기 보면 세포라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것도 있고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밖을 잘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맨하탄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곰돌님이 데리러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포스 어토리티로 나오라고 했는데 펜스테이션으로 가 있었다는 거.
데서 밥 먹는 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오늘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너무 뿌듯하다. 안녕. 아 어떡하지. 이거 내 거 두게. 왜 안 먹는 거야? 얘는 다시 심하게 걸렸어. 버스트 샐러드를 누르는 거. 멤버가 뺐나 봤어? 어. 그 앞에 멜리코 앞에서 많아. 오마카세도 있어. 근데 다른 애들 다 맨 앞판에 샀나? 네. 순두부 컵 간탕 순두부 먹으러 왔습니다. 제육볶음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다 누리끼리 한 것만 먹었잖아. 샌드위치 주고. 맛있어 보이지만 필리 치킨. 그냥 그랬어. 제육볶음 맛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확실히 경력직이라 그런지 일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적응하는 것도 좀 굉장히 수월해서 또 회사 자체가 야근을 시키고 뭐 주말 출근을 시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말 미국 회사의 그 보수적인 회사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워라밸 같은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 회사 일 같은 것도 이전에 했던 일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서 요즘에는 회사 다니는 게 좀 재밌고 오늘은 그 회사 오피스에 처음 갔잖아요. 네, 제가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팀원들끼리 다 같이 앉아서 일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팀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구역 안에서만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팀원들끼리 이렇게 따다다 붙어가지고 앉아가서 일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봤어요. 물론 저의 직장 상사분이랑 같이 일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은 팀 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고 저의 다이렉트 매니저나 이런 직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화면 보면 얘 뭐 하는지도 알 수 있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핸드폰 하는 것도 다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는 저만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될지를 잘 구분이 안 갔어요. 이렇게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어려운 일 안 했는데도 굉장히 피곤했고 그리고 좋았던 점은 물어볼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냥 이 사람 일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도 아 내가 이런 프로젝트 다음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해본 사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얘기 나누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피드백이 오니까 그건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이 사람한테 하나의 조언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시간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언을 얻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뭔가 물어본다 했을 때 메시지로 보내면 메시지로 말을 하는 게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새 회사에서 새 오피스에서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같은 팀원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왔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불편했다.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한다. 전 매일매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겠다.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하면 굉장히 일하는 실력이라던가 이런 게 폭풍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늘 제니의 오피스 탐방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퇴근.
손님 여러분. 저는 지금 미술학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엄청 엄청 늦어가지고 한 30분 늦을 것 같아. 오늘 예전에 미술학원 다녔던 친구들이랑 다 같이 클래스 듣기로 해가지고 주말인데 같이 놀러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미술 가방 들고. 제가 늦고 싶어서 늦는 게 아니라 뉴욕 지하철은 항상 늦어요. 항상 3시간에 오는 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늦었어요. 근데 저만 늦은 게 아니라 친구들 다 늦었대. 저 오랜만에 미술학원 가요. 미술학원에서 만나요. Scenes all his life before the Reformation, and the Reformation happened towards the end of his life. And this man was to go into the churches to see the artwork. There weren't photo reproductions, and actually, in the Christ as a pockmarked sufferer of the plague on the cross. And apparently, the people back when the man had been talking about over and over again, the one who changed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became a Christian. Something I also like is like just drawing people from TV shows that I like. I'll just watch like the show, pause it at some point, just draw the person on the screen. Yeah. 아 춥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 추워. 주스 상하이에 왔습니다. 패킹 갖고 있다. 아 그래?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아니 그런데 얘가 되게 어린 거야. 이 누드 모델이 되게 어려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막 강아지 인형 껴안고 막 이러고 괜찮나 몰라. 한 20살 돼 보이던가? 아니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5분씩 포징을 바꿔서 하다가 그 다음에 60분짜리가 있거든? 마지막에 60분짜리야. 근데 그거를 60분 포즈를 20분 단위로 끊어서 해. 20분 하고 5분 쉬고 20분 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오늘 누드화였지 뭐예요? 나는 누드화 그리는 줄 몰랐어. 그냥 친구들이 오라고 하길래 갔거든? 근데 누드화 그리는 거 맞나? 내가 잘 그린 거 보여줄게. 이렇게 안 생겼거든? 그리고 이거는 말했어. 근데 선을 잘 그린다. 뭔가 딱 비율을 잘 맞추는 거. 안 그래. 너 지금 뭐야? 응? 허리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 그럼 이런 자세도 이런 자세도 해. 선생님 완전 무서워.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말 많은 그 영국인 언니 있잖아. 그 언니가 막 뭐라 뭐라 했다? 근데 shut up 하면서 그런다? 학생한테 shut up 이러고. 나 늦게 갔잖아. 막 나 늦게 가는데 나 뒤통수에 대고 늦게 오지 말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왜 저래? 애들이 저 할머니 scary 하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 선생님이 막 즐거워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될 시간에도 막 떠들어. 그러면 또 거기 그림 그리러 온 사람들이 지금 5분 지났다고 조용히 하라고.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곰돌이가 반팔을 입고 있지만 엄청 엄청 춥답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랍니다. 샤롱바오가 나왔습니다. 샤롱바오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쭉.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뚫어서 국물을 먼저 마셔줍니다. 와 너무 뜨거워 지금 나.
아 너무 이 뜨거움에 충격을 잊지 못하겠어. 너무 뜨거워.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저희는 새우랑요. 이거 소고기 볶음밥 있지? 왜?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소고기 볶음밥? 여기 양이 많아서 많이 안 시켜셔도 돼요. 이렇게만 시켜도 진짜 진짜 배부르게 먹어요. 맛있어. 새우 엄청 맛있다. 먹어봤어? 나 맛있어. 근데 이렇게 불맛을 어떻게 낼까? 와 새우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새우. 역시 먹쟁이의 선택은 항상 오라요. 나를 따르라. 이제 볶음밥은 소고기 볶음밥. 불맛이 너무 제대로 와. 혼밥 어디까지 먹어봤냐고? 나는 근데 혼밥 별로 나는 난 다 창피하지 않는데? 그래서 스시 뷔페에 들어왔거든? 거기 좀 어려웠어. 근데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쭉 팔려. 나는 완전 혼밥 만렙이야. 난 대학교 때부터 혼자 먹고 다녔어. 나도 그랬어. 아니 근데 미국은 혼자 먹는 게 당연하지만 한국은 그때 혼자 먹는 게 정말 당연하지 않았어. 혼자 먹고 있으면 막 친구들이 야 너 왜 혼자 먹어?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고깃집에 가서도 혼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생각 안 해. 아 나는 그거 가.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유튜브 촬영하는 거 가. 어때? 나 만렙이야. 나 만렙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